으로 할게요. 진단이 됩니다. 기름을 이렇게 빼줍니다. 이 주름 분량은 맞주름이기 때문에 한 면 접히는 부분이 5cm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5cm에서 10cm죠. 또 이쪽 편에서 5cm 하면 10cm니까 20cm가 나가야 됩니다. 매주름은 반만 절반만 주면 되겠죠. 맞주름 하기로 했으니까 20cm 나갑니다. 약간 휘었습니다. 옆쪽은. 20cm인데 주름 분량은 표시만 해줍니다. 맞닿는 선을.
줄이죠. 1인치 4분의 1만 줄였습니다. 옛날같이 뭐 늘려있고 하는게 아니니까 예쁘게 주면 됩니다. 여기도 시접 줘야 되겠죠. 시접을 반인치만 줍니다. 어쩔 수 없이 인치가 편할 때가 있습니다. 이 시접이 제일 예쁩니다. 원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원선. 이거 아까 표시했으니까 원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뒷판 하실 때는 여기 0.5 쳐주는 것이 문파 쪽에서 쳐줍니다. 그리고 시접을 여기 아까 바퀴 시접을 반인치 주기로 했죠. 이 시접이 제일 예쁘고, 여기 스테치 놓을 때는 스테치에 물릴 수 있도록 이 시접을 조금 여유있게 둡니다. 반인치. 스테치에 물려야지 시접이 빠지지 않습니다. 여기는 똑같습니다. 8분의 3이라고 시접이 예쁜 1cm에서 한 묶음 빠집니다. 이 시접이 허리 시접뿐 아니라 대부분 8분의 3이 제일 예쁩니다. 8분의 3이 시접이 거의 기본입니다. 공제할 때도 맞춤할 때는 그거보다 더 줘가지고 뭐 늘리고 줄이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죠. 저도 의상실 80년대까지 하고 80년서부터는 뭐 유명 메이커 많이 해봤기 때문에 기성복에 대해서 잘 압니다. 제가 남성복 가지고 유명 메이커 거의 해봤습니다. 남성복은 여성복에서 뭐 앞판 놓을 때만 조금 틀리고 이렇게 패턴은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패턴이 완성됐고요. 이 패턴도 다 완성됐습니다. 완성됐고요. 이거 이제 공제를 하게끔 정신 주름 표시를 다 해줍니다.
일단 표시해 주고요. 요거는 주름을 분재하기 쉬우라고 주름 표시해 줍니다. 얼마큼 들어갔는지 표시를 해줘야 되니까 분재할 때 요거를 맞춰서 합니다. 이렇게 됐으면 분재를 한다고 치면 주름이 이렇게 되겠죠? 여기 접어서 이렇게 이렇게 맞춰주면 됩니다. 또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맞춰주면 됩니다. 이렇게 맞추면 됐습니다. 이렇게 표시한 대로 맞추고 시접도 딱딱 잘 맞죠? 이렇게 이렇게 맞게 됩니다. 맞게 됩니다. 일단 먼저 접고서 소금을 잡아야 되겠죠? 봉제할 때 그냥 봉제해서 할 일이고 이렇게 맞게 되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옆구가 맞춰서 박습니다. 이렇게 봉제로 제가 봉제를 한다면 여기 포인트 맞춰서 이렇게 하고 이제 영상이 더 길게 나가면 지루하시니까 이거 하는 방법만 알려주고 끝났어요. 이것도 봉제하시는 분들이 또 전문가분들이 또 잘 하시니까 포인트 맞추기도 하고 그러면 이거 배가 딱 눌러집니다. 스티치 높이겠죠? 힙선까지는 스티치 놔두고 속으로 박아주고 밑에서만 주름을 퍼주고 여기도 눌러줍니다. 이렇게 스테치를 탄탄하게 주름이 되고요. 맞주름이 되고요. 그리고 밑가시 부분은 벨트 부분은 또 이렇게 해서 뜹니다. 이렇게 패턴을 패턴사가 이거까지는 다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시접 주고 속으로 들어가는
이벤트. 뒤쪽으로, 뒤쪽으로 들어갑니다. 박아서 이렇게 뒤쪽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만 탱탱해가지고 옆에가 딱 들어갑니다. 지금 더 안 해도 되겠죠? 지금 예쁘게 나왔죠?